로켓 런처. 어디? 로켓이 어디? 바로 어디? 어디? 여기 그. 아, 놀랐잖아. 로켓 배송의 대명사 쿠팡이 설마? 바로 여기. 여기? 대구에 상륙했습니다. 대구시와 쿠팡이 손잡고 윈윈. 쿠팡이 대구에 상륙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구시와 쿠팡이 2015년 MOU를 체결하고도 산업단지의 전자상거래업체한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대구시가 3년 동안 끈질기게 중앙부채를 설득한 끝에 물류센터로는 최초로 산업단지에 건립하게 됐단 말이지. 물류센터면 규모도 엄청 큰 거 아니야? 엄청 크지. 무려 3,2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들여가 10만 평 규모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니까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네. 쿠팡 물류센터 설립으로 대구의 유통 물류 위상도 어마어마해지겠다. 그렇지. 국내 최대 규모에다가 남북권 물류 협으로 위상이 착착착 최첨단 물류 기술과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 혁신형 물류센터의 모델이 대구에 있다는 것 자체로 위상이 높아지는 거겠지. 대기업 대구 유치로 경제도 살아납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대구에 생기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지? 알지. 지역민을 우선 고용해서 무려 2,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잖아. 게다가 대구 소재 입점 기업의 매출액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그뿐만 아니고 건물 신축에 대구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었고 물류배송 지원으로 유통 물류 산업의 발전에도 효과가 있대. 대기업의 대구 유치가 경제 발전에 이렇게나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치? 그래서 꾸준히 대기업 유치에 힘을 썼구나. 현대 로보틱스, 롯데케미칼 같은 대기업들도 대구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대기업들이 우리 대구에 쭉쭉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한다. 대기업, 웰컴 투 대구. 대구는 오래전부터 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혁신을 이루고자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경제가 활성화되는 도시, 대구의 모습 컬러풀 대구 TV를 통해 쭉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